국제계열 국제학부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독특한 전형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름 아닌 연세대 국제계열 정시 일반 전형에 대한 안내입니다. 국제학부는 대개 대부분 거의 100% 완벽하게 수시로 모집하는 것이 일반적인 고와 같은 현상인데 연세대 국제계열 정시 부분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예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독특한 부분에 그와 같은 전형이고 왜 이와 같은 전형으로 수시로 모집하지 않고 정시로 모집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도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연세대 이제 정시 모집 국제학부 흔히 국제학부 부분 거는 대부분 다 수시로 모집한다고 했는데 2019년도 연세대학교 정시 모집 요강에 당당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그 규모로 우리가 모집을 하고 있는지 연세대학교 정시 일반 전형 국제 계열의 모집 인원 부분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집 인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다시피 언더우드 국제대학입니다. 흔히 이 언더우드 국제대학을 언더우드 인터내셔널 칼리지, 그렇죠? UIC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수시를 보는 학생들은 뭐 워낙 익숙한 그와 같은 용어인데 정시를 보는 학생들은 그냥 우리말로 언더우드 국제대학, 뭐 UIC 뭐 다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언더우드 국제대학은 이제 학부를 먼저 여러분이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언더우드 학부, 흔히 얘기하는 UD입니다. 언더우드 디비슨이고 바로 인문사회계열이고요. 언더우드 학부 UD 중에서 생명과학공학이 있습니다. 바로 Life Science Biotechnology, LSBT로 그렇게 또 학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흔히 Asian Studies Division, 아시아학부 ASD가 있고요. 그리고 융합인문사회계열, 이 부분이 흔히 Humanity, Art, Social Science, HAS라고 이렇게 수시해서 자주 언급되어지고 바로 인문예술사회학부인데 우리말 정식 명칭은 융합인문사회계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과생들이 지원하는 융합과학공학계열, 바로 Integrated Science and Engineering Division, ISED,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요 부분이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학부, 요거는 UIC랑은 조금 좀 별개로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바로 해외고생만 수시로 모집합니다. 정시에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언더우드 국제대학에서 지금 정시에서 모집을 하지 않는 데는 어디입니까? UD 중에서 LSBT 모집 안 하고요. 그리고 ASD 아시아학부는 모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집을 안 하고 있어. 그러면은 정시에서 모집을 하는 경우는 UIC 중에서도 UD, 언더우드 디비슨 중에서 인문사회계열의 몇 명, 5명을 모집하고 있어요. 자, 수시에서 그러면은 155명 정원 중에서 수시에서 150명을 모집을 하고 그리고 5명, 이 부분 것을 정시에서 모집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정시는 인문, 자연, 이와 같이 나뉘어질 수는 있어요. 주로 자연계 학생들은 생명과학공학을 지원하거나 융합과학공학계열 ISED를 지원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생명과학공학을 모집 안 하니까 자연계 학생들은 주로 융합과학공학계열을 지원하면 되겠는데 인문사회계열은 아무래도 인문계열 학생들이 이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시에서는 해외고 그리고 국내고 구별해가지고서 인원 구성을 해서 모집을 하는데 정시에서는 5명을 모집하고 다른 계열도 마찬가지지만은 해외고 그리고 국내고의 구별이 없습니다. 다만 그 전형 요소가 수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외고생이 수능 봐가지고 지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있다 보니까 주로 국내고생 위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융합인문사회계 하스가 156명을 모집하고 있는데 자 대부분 역시 수시에서 모집하면 정시에서 18명을 상당수를 정시에서 선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인원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어져요. 그리고 ISED는 81명 중에서
융합과학공학 계열 5명을 이번에 2019년도 연세대 정시 일반 전형으로 모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론 그렇게 많지 않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내가 국제계열, 국제학부 또 외교 쪽으로 이렇게 관심 있는 그와 같은 학생이나 융합과학공학 계열 부분 것에 있어서 영어로 이제 수업하는 부분 것에 자연계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이제 그와 같은 계열이고 또 전공이다 보니까 비록 내가 많은 해외 경험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어느 정도 언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UIC에 지원하게 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연세대 합격의 꿈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모집 인원도 적지만은 사실 정시에 이 전형 이 학부를 정시로 모집하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역으로 이렇게 공략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모집 인원에 대해서 알아봤고 우리가 연세대 국제계열 정시 일반전형 부분 것에 지원 자격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원 자격에는 일반 관련되는 지원 자격의 보편적 내용과 수능 하한, 흔히 수능 최저 등급이라는 그와 같은 자격을 가지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조건 부분 건데 지원 자격은 일단은 수학능력시험에 응시를 해야지만 가능하다. 수능에 응시를 안 하는 경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외 고학생이 지원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죠. 국내 고학생이고요. 그리고 사회탐구, 과학탐구 있는데 사회탐구는 이제 과목이 좀 많은데 일단은 선택 과목 뭐든지 좋아요. 뭐 경제, 사회문화. 또는 뭐 윤리와 사상, 뭐 윤사랑 사회문화 뭐 다 좋습니다. 모든 과목이 다 되고 거기서 두 개 과목이 응시가 되어져 있으면 되고 다만 이제 과학탐구는 좀 조심해서요. 과학탐구가 해당하는 부분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ISED를 지원하는 그런 학생들이에요. ISED를 지원하는 학생은 물화, 생명, 지구과학 중에서 서로 다른 두 개 선택입니다. 예, 원, 투 구별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물리원이랑 화원 뭐 지장 없습니다. 화원 생원 지장 없어요. 아니면 물원 지원 지장 없어요. 투를 하면 어떻습니까? 관계없어요. 내가 물원 생명과학 투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핵심이 ISED는 뭡니까? 융합과학공학부잖아요. 융합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 과목을 여기서 두 개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데 한 개 과목만 선택하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그럼 한 개 과목이라는 것은 과목은 하나지만은 뭡니까? 수능에서의 과목 분류는 원, 투가 있으니까 한 개 영역에 두 개 과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리원, 물리투 이렇게 선택하는 학생 있습니다. 일부, 극히 일부 있어요. 근데 이런 학생은 학문 간 융합, 물리와 화학의 융합, 화학과 생물의 융합 이와 같은 특성에 적합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합격 처리되고 지원하더라도 합격이 보장이 안 되는 거죠. 왜 그와 같은 그러면은 원 투를 같은 과목으로 하면 왜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최소한 지원하는 사람은 나중에 면접에도 필요하겠지만은 ISED의 구성을 좀 알아야 됩니다. ISED라는 그와 같은 계열에서는 다시 또 트랙들이 있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나노테크놀로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컨버전스가 있고 또 에너지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요. 에너지 융합이라든지 바이오 컨버전스 또는 나노테크놀로지의 영역을 보면은 특정 하나의 그 과학 과목 가지고 해결하는 부분이 아니라 과학 영역이 두 개, 세 개 이렇게 융합되어져 가지고 학문을 구성한다는 ISED라는 그 학부의 본래적 특성 이것 때문에 과학을 한 과목으로 원, 투 선택하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를 하고 반드시 두 과목 이상을 다른 과목끼리 융합을 해가지고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음에 주의해 주세요. 네.
나머지 부분과 여러분이 확인 한번 해주고요. 다음, 그럼 구체적으로 수능 최저 등급을 어느 정도까지 요구를 하고 있느냐? 네, 뭐 연세대를 지원하는 학생이면은 대부분 다 어떨까요? 다 1등급이겠지만은 국제계열은 다릅니다. 국제계열은 수능 하안에 있어서 아주 너그러워요. 예, 바로 수학나를 선택하는 국어, 수학나, 탐구원, 탐구투 주로 수리나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그럼 탐구원이 사회탐구 계열일 것입니다. 즉 문과라 인문계열이라는 거죠. 그것은 4개 과목 등급 합이 7등급 이내면 됩니다.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죠? 얼마나 부드러워. 예. 영어는 당연히 1등급이고요. 왜냐하면 국제계열이기 때문에 기본입니다. 이거는. 자, 그렇게 하고 국어, 수학, 탐구, 1 and 2의 4개 등급의 합이 얼마? 합 7이면 가능하다. 합 7이면 가능하다. 이과생들은 수학나 되겠죠? 수학나 되고 탐구, 1, 탐구, 2 이때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물원, 물투, 생원, 생투, 지원, 지투, 화원, 화투 이렇게 선택은 안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과목을 나뉘어 가지고 원투는 관계없이 그렇게 해서 선택을 했었을 때 국어, 수학과 탐구원, 탐구투 4개 과목 등급합이 8 이내다. 즉 평균 2등급 이상이면은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 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연세대 최저랑은 굉장히 다르죠. 왜? 국제계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연세대학교 국제계열 정시 일반 전형의 지원 자격까지 알아봤는데 정말 지원한다라고 했었을 때 어떠한 제출 서류 그리고 전형 요소 그리고 일정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 부분 거에 대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서류 부분 거에 있어서는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류가 매우 중요한 전형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내 정규 고등학교 대부분 다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정시다 보니까 그래요. 이런 학생들은 NACE를 통해 가지고 학생부를 제출하니까 별도로 학생부 제출이 필요가 없어요. 다만 검정고시 합격자들은 합격증명사안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건 정시의 일반적인 과 같은 필수 제출서류예요. 국제계열은 나와 있습니다. 검정고시 하더라도 합격증명서 하나만 가지고 안 되고 성적증명서 또한 제출해줘야 됩니다.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외국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또는 졸업 예정이에요. 근데 한국에 와서 수능을 봤어요. 또는 졸업을 하고 나서 뭐 재수 또는 뭐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서 수능을 보는 학생들 간혹 있습니다. 이제 그런 학생들은 해외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부분과 필수고요. 국제 계열이다 보니까 바로 뭐다? 성적 증명서. 흔히 얘기하는 트랜스크립이죠. 요거는 졸업 증명서는 COG, Certificate of Graduation, COG 있어야 되고 그리고 Transcript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준비를 해주고요. 다른 학부들은 자소서가 필요 없는데 국제계열 지원자는 국내고 학생이든 검정고시 학생이든 해외고 학생이든 모두 다 자기소개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근데 요 자기소개서는 나중에 얘기했지만은 수시에 언더우드, 즉 UIC에 즉 언더우드 국제학부 전체에 적용하는 그와 같은 자소서 양식이랑은 다릅니다.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네, 그건 좀 이따가 말씀을 또 드릴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필수 제출 서류 잘 확인해야 됩니다. 국내 고등학교에서는 생기부는 자동으로 NACE를 통해서 올라가니까 별도로 제출할 것이 없고 오로지 자기소개서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검정고시 학생들은 성적증명서 그리고 합격증명서 그리고 자기소개서 해외고 학생들은 졸업예정증명서
바로 COG, 그리고 트랜스크립트, 성적증명서,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이렇게 준비하면은 여러분들이 서류 준비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는 것이죠. (목소리) 연세대 국제계열 정시 일반전형에 그와 같은 평가를 하느냐, 전형 요소고, 여기서 전형 요소의 핵심적인 내용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서류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또 면접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전형 요소 부분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형 요소 보면은 일괄합산전형입니다. 수시에서는 서류 100%로 해서 우선적으로 3배수, 뭐 일정 배수인데 대개 3배수 정도를 모집합니다. UIC에서. 그게 뭐 UD가 됐든 LSBT, 뭐 ISED 다, HAS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정시에서는, 국제계열은, 3배수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어떻게 돼? 서류 70%, 면접 30%, 일괄합산입니다. 그 얘기는 정시를 통해서 지원한 학생들은 무조건 가서 면접 본다는 얘기죠. 서류 제출하고 면접 본다. 그래서 1단계 합격자 3배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를 지원하면은 무조건 뭐다? 면접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특징이 지원자 전체에 대해서 얘기했죠. 일괄 합산이다 보니까 서류 및 면접 평가를 실시한다. 자, 그래서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합산한 총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됐죠? 그래서 아주 깔끔합니다. 서류 70, 면접 30. 그럼 무엇이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하죠. 네.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봤듯이 서류는 뭐였습니까? 학생부, 또는 해외고 학생들은 뭐야? 성적증명서, 트랜스크립트.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봤듯이 수능 성적이 있죠? 수능 성적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수능 하한이 바로 문과는 7등급, 이과는 총 뭐냐면은 4개 영역이 7등급 안에 들어가야 되고, 이과는 8등급 안에 들어가야 된다. 합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면접 부분인데, 이 면접이 매우 중요하겠죠. 서류 70%지만 여기서 많은 차이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7등급, 8등급을 다 맞춰야 되는 부분이고, 합산해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서류 경쟁력이 어느 정도 국제계열에 자기의 전공적 합성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결국은 면접에서 당락이 좌우될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류와 면접 다 준비를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아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느냐라는 부분 거 이야기를 했는데, 좀 더 그 부분 것의 의미를 부각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류 평가입니다. 바로 학생부 자기소개서입니다. 학생부는 국내고 학생 레이스로, 해외고 학생은 트랜스크립이라 그랬습니다. 검정고시 학생은 뭐 부득이 성적증명서 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 부분인데, 자, 해외고나 검시는 학생부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해외고 학생들 트랜스크립트 성적증명서 이거 대부분의 국가 그냥 종이 한 장이에요. 시트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판단하기 힘들어요. 검정고시 학생, 검시 성적, 그거 거의 뭐, 대부분 다 만점 맞아도 그 수준이 그냥 기본적인 학력 확인이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고나 검정고시 학생들의 그와 같은 GPA 부분 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다. 기타 서류로 제출해야 되는데, 해외고 검시 학생은 이 기타 서류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즉 뭘 판단한다? 그 해외고나 검정고시 학생의 역량을 보는 거죠. 국내고 학생들은 이미 뭐 대한민국의 그와 같은 학생부는 세계적으로 가장 세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봅니다. 자기소개서는 필수 제출 서류이기 때문에 당연히 넣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보느냐.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이 학생의 인성, 발전 가능성,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을 종합평가한다. 일반적인 뭐랑 똑같아요? 예,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랑 거의 같은 요소로 평가한다는 거죠. 비교과 영역은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만 평가한다. 어느 국내고 학생이죠. 해외고 학생은 기타 서류 제출하니까 기타 서류로 평가를 하겠죠. 평가 방법, 다수의 평가위원회 종합평가, 흔히 정성적 종합평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자, 주의사항, 유사도 검색, 참고적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서류에서는 국내고 학생은 생기부와 자소서, 해외고 및 검정고시 학생은 기타 서류와 자소서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소서 작성 신경 써야 됩니다. 정말 국제 계열에서 자신의 계열의 전공 적합성을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자소서 작성이 돼야 됩니다. 자, 됐죠? 다만 여기서 이 자소서는 수시 때 영어로 쓰는 자소서랑은 다릅니다. 수시 때는 UIC 자소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처음에 항목 두 개를 이제 쓰는 건데 앞에는 다섯 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통 항목이에요. 둘 다 영어로 쓰는 이제 그와 같은 UIC 자소서인데 지금은 정시잖아요. 정시에서는 자소서 양식이 대교의 표준 양식. 오히려 더 국내고 학생들은 부담이 없죠. 그렇지만은 하나 고유 양식, 고유 번호 하나는 고유 항목이기 때문에 UIC에 맞게끔 그렇게 우리말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목소리) 이제 드디어 면접으로 들어갑니다. 면접은 결국은 최종 당락을 가르는 거겠죠. 첫 번째, 복수의 평가위원이 한다. 보통 지원자 한 명을 대상으로 두 분 교수님이 수시에서는 UIC 면접을 진행합니다. 정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제시문 기반입니다. 즉, 제시문 기반이라는 건 뭐죠? 기초 인성 면접이 아니라 심층 면접이라는 거죠. 고교 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런 것들은 뭐 다 있는 거죠. 등등. 그런데 핵심이 논리적 사고력. 즉, 뭡니까? 논리적 사고력. 제시문 주고 제대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읽고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논리적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즉, logical reading, logical thinking, logical reading, logical understanding, logical reading, 그리고 logical presentation, expression 이렇게 되는 거죠. 즉, 결국은 논리를 보는 거고 그와 같이 말을 잘해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죠. 의사소통 능력에 물론 그와 같은 communicative competence, 그렇죠? 의사소통 능력에 여러 가지 버벌한 요소는 있지만은 근본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서류 평가 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 면접, 즉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수시 면접의 심층 면접과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좀 특징적인 게 들어가죠. 서류 확인 면접. 이건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과 유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특기자 전형의 면접과 수시 특기자 전형의 면접과 수시 학종 전형의 면접이 같이 믹스되어 있다. 이것이 UIC 정시 면접의 특성입니다. 네. 면접일은 1월 19일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지런히 원서 접수하기 전에부터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원서 접수하자마자 그래도 한 2주 가까이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충분히 연습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연세대학교 일반 전형 정시 부분 것으로 국제 계열에 여러분들이 발을 담글 수가 있을 겁니다.
일정을 그래도 한번 확인해 봐야죠. 2019년도 기준 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보면은 원서 접수가 일단 수시에 이제 추가 합격자까지 웬만큼 다 발표를 해주고 12월 31일서부터 1월 3일까지 이때 이제 원서 접수, 정시 원서 접수니까요. 그 기간 동안에 하는 거고 서류 제출은 1월 4일까지 마감입니다. 그죠? 예, 우편 제출을 해주는 사람은 그 전일까지 소인이 찍혀야 되고요. 자, 국제 계열의 이제 자기소개서 제출은 역시 서류 제출이 마감인 그 기간과 같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는 입학원서 접수와 더불어서 같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자소서를 준비를 좀 해줘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국제계열 면접평가가 1월 19일 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1월 4일 날 제출하고 1월 19일이면 1월 19일에서 1월 4일 빼면 얼마예요? 15일이라는 무려 2주라는 엄청난 시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국제계열 면접 부분 것에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UIC, 즉 언더우드 국제계열에 여러분들의 준비가 가능하겠죠. 선생님이 있는 이제 그 이 사이미 부분 것의 국제계열 그 특강 부분 것을 좀 안내하겠습니다. 우선 무턱대고 또 아무리 뭐 연세대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 지원 부분 것의 지원 타당성을 한번 봐야 됩니다. 서류 검토하고 합격 가능성 부분 것은 원서 접수 전에 봐야 되겠는가? 수시 추가 합격이 있는 12월 중으로 계속 검토를 좀 해야 되고 물론 수능 등급 확보돼야 됩니다. 그래서 서류 검토와 합격 가능성 진단 부분 것에 컨설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이제 쓰기로 했으면 우선 가장 먼저 원서 접수와 동시에 바로 뭐다 원서 접수 거의 마감이 자소서 마감 서류 마감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자소서 부분 것을 1월 4일 제출 마감일 전까지 12월 달 1월 초까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아까 자소서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져야 되는지 그 부분 거에 대해서 수험생과 사이미에스 플러스에서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준비 부분인데 면접일이 1월 19일에 있으니까 그 전에 뭐 수시 때 많이 해봤던 학생인데 수능까지 봤다 그래서 정시까지 준비한다 하는 학생들은 하루에 3시간씩 3회 정도 수시 때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총 9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이 학생은 면접 경쟁력이 있는 학생이죠.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 있어요. 면접을 국제계열 면접을 해본 적이 없어요. 특히 뭐 영어 제시문이라든지 영어 관련 영어 면접 부분 거가 좀 부담이 있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하루 3시간씩 5회 총 15시간 이것이 최소입니다. 최소 뭐 더 많이 하면 좋겠는데 이 정도 해야지 국제학부 면접 경쟁력 부족한 부분 거에 대해서 본인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학원에서 이제 그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릴 거였고요. 사이미 국제학부 교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오시는 길 부분 거, 홈페이지에도 좀 나와 있지만은, 강남역 부분 거고, 1번, 2번, 3번, 4번 블락, 그 부분 것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연세대학교 국제계열 정시 일반전형 합격을 여러분들이 녹화하세요. 합격을 확신하고 적극적으로 연습을 해가지고 연세대를 여러분의 품 안으로 그래서 연세대는 여러분에게 오라 연세로 그리고 가자 세계로 연세대 정시전형 국제계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